담합이 심각한 지역에선 주민들과 중개업소 간의 고소고발전이 벌어졌습니다. 동백지구 한 아파트의 동호회 사이트. 저가 매물을 올린다는 이유로 특정 부동산을 쓰레기라 욕하고 망하게 하자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주민들이 퇴출 부동산으로 지목한 중개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 당당하게 올렸다?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럼 억하심정이라는 거죠. 특정하게 자꾸 높여 올린다, 가격을. 그런 반복된 행위가 추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시세 조작이죠. 그를 비롯한 주변의 중개사들은 생계 위협을 호소했습니다. 결국 담합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른 부동산한테는 공포입니다. 옳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자기 생업으로 따지면 생업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부동산 여러 곳에 똑같은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 일부를 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대하면 10억에 뛴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거기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게 한 12억 강남을 뭐 지금 엄청나게 오르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됐냐. 이거 커뮤니티에 막 별 욕을 다 하고 그런 사람한테 그래서 머리 안 돼갖고 우리가 다 내리고 하고 않고 검찰에 고발했어요. 그 악질적인 열리고 커뮤니티잖아. 컴퓨터 뒤에 숨어서 얼굴을 모르잖아요. 온갖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선동돼요. 딱 우리 얘기를 못 듣고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랬어? 그렇구나. 바로 그렇게 돼요. 진짜 그 기하학수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더라고요. 고소를 당한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거를 무슨 저희가 어떻게 담합을 가는 올리니까 가면 시장에 올리는 거지. 그쵸? 시장에 올려서 올리는 건데 그거를 마치 저희가 무슨 뭐 인위적으로 모여서 한 개라도 저희가 올린 글을 만약에 담합을 했다는 걸 보여주시면 저희가 완전히 뭐 그냥 다 항복을 할게요. 이 지역 동호회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25평형은 12억 원대, 43평형은 17억 원대에 매물을 내놓자고 하거나 퇴출 부동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뭔가 지네가 뭔데 지네 집이 너무 비싸다 싸다 지네 집 하든지 남의 집 남의 소중한 재산을 갖고 비싸네 싸네 그 평가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